그래서 잠깐 단점은 술술 나오는데 없는 것 같아. 뭐 여기서 뭐 예쁜 여자를 이제 못 만난다. 그건 단점이 아니지. 난 이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과 살고 있는데. 오, 잘 빠져나갔어. 와, 아 이거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거. 와, 진짜 살아있네. 팔딱팔딱 튀고 있어. 활새우, 야 이거 튀어 나오거든. 아 좀 잔인하긴 한데. 모르겠다, 나는 잔인한 거 모르겠다. 솔직하게 말할게, 난 모르겠다. 애들이 안에서 팔딱팔딱 튀어요. 아, 회도 왔다. 와,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 미쳤다. 아. 전어, 우럭광어까지. 아, 느끼한 지느러미부터 한번. 첫입은, 아, 첫입은 우럭으로 가자. 아, 너무 좋다. 그렇지, 이거지. 네 맞습니다. 합정 어사출도. 이 집 전어도 진짜 신선하거든. 다 한번. 다른 전어야. 아 전어 되게 기름지네. 아 좋다. 너무 좋다. 그리고 그때 살짝 느끼할 때 미역국 한 입씩 먹어주고. 아 조합 죽여. 이거 뭐예요? 아, 와 정말 이거. 아 이건 맛있어. 사장님이 서비스로 이거 자주 주시거든. 아,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 대박이다. 아니, 딱 봐도 맛있어 보여. 진짜 이 집이 그러니까 가격도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고 제철 회를 잘 해줘. 나 대방어도 이 집 와서 먹거든. 아 그래? 어. 가격도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고 양도 많이 주고. 양 엄청 많네. 대하구이 한 접시에다가 전어구이 아 전어회 한 접시에다가 그다음에 광어 우럭 특대에다가 이거 합치면 이게 35,000원이고. 25,000원이고 6만원에 5만 5천. 이게 5만 5천. 여러분들 이거 총 합쳐가지고 11만 5천원. 진짜 싼거야. 진짜 싼거야. 어. 와 11만 5천원. 어디 가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잘 없어. 싱가포르 가면 이미 이거 하나에 15만원이야. 아. 더 나올 수도 있어 이거 하나에. 미국에서 이거 먹으면 30만원 나와. 아. 아 근데 진짜 여러분들 광어 우럭은 근본이에요. 맞아. 너무 맛있다. 와 그리고 너 이거 새우 한 개 먹잖아? 아. 너 뭘 안다? 다 먹어볼까? 여러분들 이 새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니 새우는 이렇게 먹는 거야 새우가. 응? 근데 그렇게 먹어도 돼. 장관은 없어. 새우는 머리도 먹는 거야 원래. 난 요 눈은 떼고 먹어. 아. 진짜 신선하고 살아있네. 새우 살이 달아요. 딱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거 딱 찍어가지고 먹으면 아 이게 예술이지. 아 오늘 보신 제대로인데? 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와 아, 새우 너무 좋다. 이런 거 한국에서 실컷 먹고 와야지. 실컷 먹어야지. 뉴욕에 있다가 한국 와서 한국 음식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너무 행복하지. 그냥 요즘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건 나도 합당되지만 얘도 합당돼. 너무 행복해. 그냥 싱가포르에서 이런 거 못 먹어요. 아니 돈을 많이 주고도 먹을 수 있으면 가끔 먹을 텐데 돈을 주고도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너무 많아요. 아, 여러분 저도 외국을 오래 살아봐가지고 한국보다 이건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전 세계 최고예요 진짜. 뭐 비교 대상이 한국, 없어. 한국에 살기가 최고라는 거. 너 해외 경험 몇 년이냐? 나 20년 넘지. 해외 경험 20년 넘고 나도 해외 경험 2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외에서 오래 살아본 사람이 한국이 최고라 한다는 이유가 있어. 말 들어. 여행 갔다 오시면 돼요 그냥 해외는. 여행은 그냥 해외는 그냥 여행으로 갔다 오면 좋아. 살러 가지 마. 요즘에 한국도 너무 갈 곳이 많아. 솔직히 대한민국도 너무 예쁜데. 야, 한국에도 많아요. 예쁜데 너무 많고. 부자 저 부자는 아니지만 오늘은 제가 아 오늘은 한 박사가 소개를 했어요. 네, 오늘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부자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가 꼭 되겠습니다. 너 부자잖아. 어, 나 딸 부자. 그렇지. 통장 창고는 부자나 아니지. 한번 님 와이프 깨는 거지. 아, 예. 와이프는 와이프 거. 거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니까. 그래도 그 카드 네가 가지고 있잖아. 아, 카드 내가 갖고. 아, 여러분 다 근데 와이프 카드 쓰지 않으세요? 아, 이런 얘기 할 때 좀 부러워. 아니야. 살짝 부러워. 아, 물론 뭐 내가 뭐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와이프가 있을 때 와이프가 예를 들어서 나보다 돈을 못 벌어. 하지만 와이프가 가끔씩 오빠 이거 사고 싶은 거 한번 사 이러면 되게 그거 그치, 기분 쓰게, 좋을 것 같아. 쓰겠냐 근데 솔직히. 아, 쓰지. 아, 써야지. 친구한테 물어. 아, 그럼요. 난 얘가 이렇게 잘 산다는 게 난 진짜 너무 보기 좋고. 야, 아, 진짜 친한 사람이 잘 사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안 되는 것보다? 아, 당연하지. 훨씬 보기 좋은 거 진짜. 내가 여기서 막 돈 빌려달라 막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그러니까 아, 그건 진짜 가슴도 아프고 가슴.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지. 근데 아, 솔직히 나는 얘 걱정 많이 했거든요. 어릴 때. 와, 얘가 진짜 커서 뭐 할까? 애 이제 뭐 되려 하나? 근데 애가 잘 나가는 와이프를 딱 잡아버리더라고. 와, 브라보. 지금 진짜 우리 친구들 사이 얘 팔자가 제일 좋아요. 항상 하는 말인데 너 없을 때 우리 모여도 지웅이 팔자가 제일 좋다고 항상 하는 얘기야. 아, 그 새끼 팔자가 짱이지 씨발 이러면서. 좋지. 아, 감사한 일이지. 감사한 일이지. 근데 저도 요즘 나이가 먹으면 나이가 먹을수록 좀 그런 생각이 좀 바뀌어. 옛날에는 좀 예쁘고 어리고 내 말 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애도 많이 낳고 싶고 하니까 좀 나이도 어리고 이런 애가 좋았다면 요즘은 그냥 나이가 있어도 능력 있는 여자였으면 좋겠어. 좀 능력 있고 좀 이렇게 나도 어느 정도 능력 있고 그 친구도 능력 있고 하면 좀 삶이 더 편해질 수 있잖아요. 난 그런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점점 이제 좀 들어요. 나이 들면서 전문적으로 내가 하는 무언가 있는. 아, 근데 또 여기 보니까 양쪽 부모님들이 육아를 엄청 도와줘. 야, 이건 또 무시 못하는 거거든. 아, 그치. 어마어마하지. 너희 엄마도 가서 도와주고. 우리 엄마는 직접 봐주시고 장모님은 금전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아, 진짜? 안 봐주시는 대신 금전적으로 완전 풀로 도와주시고. 아, 금전적으로? 한국에 있을 때. 그거 그치, 중요한 겁니다. 경제적으로 도와주시는 분, 몸으로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있으니까 완벽한 거지. 와, 씨, 그건. 자, 너 진짜 진짜 장가 잘 갔다 너. 장모님이 예전에는 우리 애기 있기 전에는 나 학교 옷도 사주고 그러셨거든. 아, 지금 애기 옷밖에 안 사. 감사하지. 근데 여러분들 육아는요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봐주는 거 이거 겁나 큰 거야 이거. 아, 그치. 이거는 금전으로 계산도 안 되는 거야. 맞아, 겁나 맞아. 큰 거야. 나 한국 오기 전에 50일 정도 엄마 있다 갔단 말이야. 50일? 50일. 50일을 애를 봐주신 거야? 우리 집에서 같이, 나랑 같이 이제 애기 봤지. 엄마는 이제 그래서 집안일 많이 도와주시지. 밥 해주시고. 그거 큰 거야. 엄청 크지. 그거 큰 엄청 거야. 크지. 엄청 큰 거야. 엄청 솔직히 뭐 이렇게 뭐 육아 도우미 아니면 가사 도우미 분들 뭐 월급 뭐 2-300 주고 와서 쓰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가족이고 진짜 말 그대로 사랑이 들어있거든. 맞아, 맞아. 남이 봐주는 거랑 가족이 봐주는 거랑 달라요. 이건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안 되지. 다행히 와이프가 그런 걸 엄마랑 관계가 많이 불편하거나 막 그게 아니어서 감사하지 그것도. 우리 엄마는 내 자식 절대 안 봐준대요. 왜냐면 우리 엄마 혼자서 나랑 내 동생 둘이 키웠거든. 그러니까 애 보는 데는 이제 완전 그냥 진절머리가 나 있는 것 같아. 쉽지 않지, 진짜 쉽지 않아. 근데 충분히 이해돼 나 그만. 그럼 이해되지. 애를 키워보니까 와, 이게 저 보통 일이 아니야. 우리 엄마 손주 봐줄 것 같다고요? 절대 안 봐줄 거예요. 아니 전 우리 엄마 잘 알아요. 한 시간 봐주시겠지. 아, 한 시간 정도는.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나 진짜 와이프랑 영화 한 편만 보고 올게. 알았다, 그럼 3시간 봐줄게. 요 정도는 봐주겠지. 그 정도. 그치, 그치. 너 요즘 뭐 힘든 거 이런 거 없냐? 나 힘든 거? 진짜 찐으로. 찐으로? 인생의 고민 뭐 이런 거. 고민? 아, 고민 계속 하는 거 있지.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이후에 또 어떻게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할 것이 해야 되나? 라는 거에 부담감도 있고 이제 생각이 많긴 하지. 왜냐면 나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해야 되는 나이고 예, 뭐 다시 회사 들어가기도 쉽진 않고 그게 제일 걱정이지 뭐. 미안하지, 와이프가 일을 하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인 상황을 거기가. 근데 뭐 네가 가사는 네가 완벽하게 하잖아. 가사는 내가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뭐 기왕이면 내가 같이 경제 활동을 하는 게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솔직히 300 정도 벌 거면 그냥 애기 버는 게 낫다고 봐. 아. 지금 내 상황에서. 아. 아니, 300 정도가 아니고 300을 벌면 아. 많이 버는 거지만 아. 그 돈보다는 애 키우는 게 더 낫다. 애 키우는 데 좀 더 가치가 있다고 아. 생각을 하는 거지. 300이 적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키우고 직접 키우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아. 그 돈의 값어치보다 나의 아이를 육아하는 게 훨씬 더 나는 값어치 있다고. 내 와이프도 똑같이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네, 둘째 출산 예정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둘째 출산이 생각이 많을 거야.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 와이프가 그 내가 경제활동을 잘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오빠 별로야 나가서 돈 벌어와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오히려 이런 말을 해줬어. 오빠가 집에서 애를 잘 보고 가사활동을 잘 해줘서 내가 자꾸 회사 일에 집중해서 승진도 되고 월급도 늘고 보너스도 많이 받는 게 다 오빠 덕분이다라는 말을 해줬을 때 완전 감동이었지. 그런 말을 해주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 미안하기도 하더니. 그래서 더 잘하고 있지, 업계에서. 결혼 장단점. 결혼이 장단점? 아, 그 썰 좀 풀어볼까? 자, 일단 결혼의 장점부터 얘기해보자. 단점부터 하자, 단점. 장점부터 가자. 장점? 결혼의 장점은 여러분, 마음의 안정감. 마음의 안정. 안정. 내 가족이 있다. 내 완벽한 내 편이 있다. 나를 100%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 물론 우리 부모님도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연애 이상의 그런 감정. 평생 나와 함께 할 사람이니까. 나의 그런 게 같이 살면서 의심될 때는 없어? 얘가 과연 나의 평생 될 사람인가? 막 이런 의심? 아직은 솔직하게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아직은 그런 신뢰를 나한테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나 얘랑 못 살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인니님이 방장님 새겨 들으세요 하는데 저도 다 알아요. 아는데 아직 난 그런 사람을 못 만난 거야. 아 근데 들 수도 충분히 들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 확신 없이 결혼은 못 하는 것 같아. 전적으로 믿고 가야지. 그러니까 확신이 드는 여자를 아직 만난 적이 없어요. 서로 존중하고 신뢰를 하는 게 기본이지. 그걸 깔고 생활해야지. 그게 없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 그래서 네가 만나면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장점. 장점? 아 돈이 더 잘 모여. 아 진짜로. 맞아, 돈 잘 모이는 거 인정. 혼자 살 때보다. 왜냐면 내가 처음에는 일을 했잖아. 둘 다 직장 생활 하는데 돈이 좀 더 잘 모이더라. 그리고 그냥 내 그거지. 내 가족이 생겼다. 잠깐만, 똑같은 얘기잖아. 똑같은 얘기. 아, 장점? 장점 별로 없는데. 아니, 너무 많지. 아, 이제 결혼해서 이어지는 거지. 나의 2세가 생겨서 2세가 생겼을 때 그 기쁨은 아무리 말로 표현해도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막 되게 좋다고 막 이렇게 말하잖아. 잠깐만, 지금 채팅창에서 지금 엄청 짜는 느낌 난다. 아, 다음에 연습 좀 하고 와야겠다. 자, 이제 단점 가자. 단점? 단점. 나만의 시간이 많이 줄어든다. 아, 그건 뭐. 많이 줄어든다. 나만의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가 멋대로 못한다. 아, 오케이. 서로 공유를 해야 돼. 물어보고. 이건 이제 또 아기가 태어나면 체력이 너무 힘들다. 너무 체력, 힘들다. 체력적으로 그렇지. 근데 체력이 안 좋아지면 정신적으로 힘들어지잖아. 그래서 잠깐만, 단점은 술술 나오는데. 없는 것 같아. 뭐 여기서 뭐 예쁜 여자를 이제 못 만난다. 그건 단점이 아니지. 나 이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잘 빠져나갔어. 잘 빠져나갔어.